초여름이라고 느낄 만큼 더웠지만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. 시민들은 모처럼 가벼운 등산을 하거나 싱그러운 녹음을 즐겼고 다양한 야외 축제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휴일 표정 최현우 기자입니다. 등산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. 산에 오르기 전 준비 운동으로 몸까지 가볍게 하고는 수통골 일대를 돌아오는 산행을 시작합니다. 5월 날씨로는 조금 덥게 느껴졌지만 가족과 친구, 직장 동료 등 누구와 함께 걷더라도 발걸음은 날아갈 듯 상쾌합니다. 15년도에 한번 했고요. 아는 언니랑 오늘은 이제 직장 동료하고 같이 신청하게 됐어요. 날씨도 너무 좋고 직장 동료랑 같이 하니까 그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초등학교 작은 운동장이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나이 지긋한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까지 한 팀이 돼 기차 릴레이를 하는가 하면 고무신 멀리 던지기 등 추억의 놀이도 있는 마을 축제입니다. 이런 자리에는 자주 안 나왔는데 오늘 나왔더니요.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축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발표 형식에 그치던 마을 축제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의 형식으로 바뀌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. 산 하나를 두고 떨어져 사는 아파트 단지와 시골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밥도 먹는 화합의 장입니다. 농촌 지역과 아파트 주민과의 화합과 서로 알게 지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이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오늘 목원대 운동장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 체육대회가 열려 축구와 족구 등 실력을 겨루며 화창한 5월의 날씨를 만끽했습니다. TJB 최은우입니다.